나이는 83세. 모델 한 지는 12년째. 제가 처음 이제 우리 애기 아빠 돌아가시고 우울이 있을 때 우리 딸이 이걸 한번 해보라고 데려다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서 고급스러운 운동으로 생각을 하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 다리가 힘이 있어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는 하려고 생각해요. 우연한 기회에 3개월 정도 전에 와서 지금 워킹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배우고 나니까 처음에는 조금 좀 뜨악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이게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사람들한테 권하고 싶은 그런 일이에요. 저 이렇게 뭐 공식적인 자리에 서보기는 처음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울산을 비롯해서 서울, 부산, 대구 등지에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적어도 막 몇 년 되신 분들도 있고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욕심이 또 살짝 생기네요.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걸었으면은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무대 투게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.
울산 메일 아카데미에서 기존으로 주축이 돼서 활동하시는 분, 이제 교육 받으시는 분들, 그분들이 이제 3개월이 지나서 뭐 교육 수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. 그 외에 이제 서울에 걷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많게는 한 10년, 적게는 뭐 한 1년, 다양하게 경험을 갖고 가신 전국에서 모이신 시니어 모델 분들이세요. 교육은 이제 서울에서 진행을 하고, 그 다음에 울산 메일 아카데미는 또 울산에서 교육이 진행이 되고, 그래서 시간이 되시고 오늘은 또 주말이고 해서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.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울산 메일 아카데미 우리 지금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초민도 이 정도 했으면 뭐 100점 만점에 100점을 드리고 싶고, 기존에 배우시는 분들은 다소 조금 여독이 안 풀려서 좀 실수도 하고 했지만 너무나 멋있게 시니어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어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합니다. 지금처럼 84세 되신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 이제 남은 여생을 즐겁게 본인들이 좋아라 하시는 일들을 건강하게 즐기면서 생활을 하시면 뭐 저로서는 제가 그냥 조그마한 힘이나마 제 경험치를 좀 전달해 드리고 이러한 무대를 뭐 울산 지역을 토대로 해서 서울에서는 자주 열리고 있으니까 뭐 좋은 패션 행사를 같이 참여해서 같이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건강하게